안녕하세요. 화천의 화전민 산초 산초박입니다. 오늘은 4월달에 식재한 산초나무 묘목 관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요 아래 보면 이 아래에 보면 산초나무 묘목이 요게 올 봄에 심은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아래 여기가 지금 작년 접붙인 자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대가 올라와갖고 이제 올해 여기서 싹이 두 개가 났습니다. 지금 그 위에 꽃대가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두 개가 폈죠. 지금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초생 재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난번에 김을 매줬는데도 풀들이 많이 났어요. 올해는 산초나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끝에 꽃 있잖아요. 요 꽃을 따주고 그리고 여기도 꽃을 따주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자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미 여기에 그 싹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자라면서 여기 이제 가지들이 좀 더 굵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박비료를 주는데 너무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한 두 주먹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게 개미들이 집을 지었네요. 그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개미들이 그 집을 지을 때는 빵가루에다가 붕산을 개서 아예 저 같은 경우 지금 그 산초나무 심은 자리는 흙이 만무하니까 개미집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빵가루하고 카스테라에다가 설탕 그리고 붕소 요렇게 이제 섞어서 요렇게 놔둬버리면 개미들이 저걸 물고 들어가서 여왕이랑 나눠 먹고 이제 개미집 전체가 이제 전멸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산초밭에 나가서 나무 관리하실 때는 붕산하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아예 좀 개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개미가 있을 때 그렇게 개미집 앞에다가 놔두는 거를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해야지 그러게 되면 항상 안 되거든요. 이제 여기 그 꽃 따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꽃 따줄 때 위에 꽃만 제거하고 이 밑에서 이제 이게 많이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뺨 정도 자랐거든요. 이거를 많이 따줘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싹대를 키워서 여기 가을에 놔두면 내년에 싹대를 여러 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하게 되면 여기를 따주게 되면 여기 한 세 군데 정도에서까지 싹이 나옵니다. 어차피 내년에 전정할 때에는 여기서 전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여기서 나온 올해 나온 싹은 내년에 전정을 잘라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자르지 마시고 반드시 위에 꽃대만 제거하시는 걸로 하시고 거름을 적어서 여기 아래 여기 나무들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줘야 내년에 전정을 요 정도에서 해줘버리면 여기서 나온 가지들이 좀 굵게 나오면서 이제 열매가 커지게 될 수 있고요. 요거는 내년부터는 열매를 따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이는 안 되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잘 자란 나무가 되겠죠. 그럼 조금 다른 나무를 한번 또 가볼까요? 예, 요 나무도 올 봄에 심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작년에 그 접붙인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새로 자라서 여기 지금 가지가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꽃대가 이렇게 나왔죠. 요 꽃대를 다 자르지 마시고 요꽃핀 것만 요 위에 꽃핀 것만 살짝 따주세요. 얘는 지난번에 제가 미리 따준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가지가 지금 한 뺨 정도 자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딸때 아까 여기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지금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 버렸어요. 이거 같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 중에서 좀 붓이랑 가지 하나는 잘라줘 버려야 됩니다. 요거랑 같이 해서 커져갖고 요거가 같이 해서 커져서 요두 개에서 전정을 해주면 여섯 가지가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걸 놔두지 마시고 좀 부실한 애는 과감하게 제거해서 어차피 내년에는 내년 전정할 적에는 여기에 있는 두 가지만 남기고 전정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싹이랑이 지금 현재 벌써 여기에 눈이 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싹들을 남겨놓고 전정할 게 아니고 그 아래서 전정을 하거든요. 대략 이나무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에서 전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서 싹이 아무리 여러 가지 가닥이 많이 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름은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약한두 주먹 정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잎사귀가 있으면은 요 정도까지 뿌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위에 주셔야 뿌리들이 양분을 먹기 위해서 빨리 옆으로도 퍼지게 된다고요. 요 뿌리 근처에다가 왕창 줘버려 봐야 여기에 있는 뿌리만 살지 저기 발달이 돼 버리고 옆으로가 안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한 10cm 정도 떨어진 거 위에 수세 박으면서요. 이렇게 돌려서 한두 주먹 정도 주시면 되고 일반 그 개분이나 이런 그 유박이 아닌 개분 비료 같은 경우에는 한 반바가지 정도에서 한 바가지. 그리고 이제 횡성 같은 경우는 부직포를 다 덮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서 그 양분 손실이 빨리 흘러내려가 버리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바가지 정도 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곳은 각 농가에서 어떻게 심고 나무가 또 얼마나 잘 자랐나에 따라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안 자란 나무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여기 한 2cm 정도, 그리고 여기에 한 10cm 정도 될까 말까하게 싹이 났어요. 이 친구들은 뿌리가 활착이 늦게 되면서 지금 현재 좀 늦게 자랐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이제 겨우 이제 싹 트는 애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거름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저기 너무 많이 줘도 그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량만 나무 뿌리 근처에 줘서 좀 자라는 거 봐서 질소 비료를 한번 나중에 좀더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 심 이제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한 5cm 조금 넘고요. 여기 이제 한 10cm 정도인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끝에 꽃대 조그맣게 달렸잖아요. 요런 거는 가급적이면 끝에 꽃만 떼어줘 버리고 마십시오. 그래서 거름을 줘서 올해 뿌리 내린 다음 뿌리가 좀더 활착되면서 저게 자라게 되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퇴비 줬다가 거름을 줘서도 되고 저기 비료를 주셔도 되고 지금 질소 비료 복합 비료를 줘서 조금 힘을 받게 한 다음에 야, 안 돼. 아이고, 강아지가 항상 따라다니 죄송합니다. 그 비료 질소 복합 비료를 준 다음에 퇴비를 좀 주든가, 퇴비를 준 다음에 좀 있어서 힘 받으면은
비료를 한번 주든가 이런 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가 작년에 접붙인 자리고요. 접붙인 자리 바로 위에서 자라와 가지고 지금 밑에 잎사귀만 달려 있고 가지 두 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통 가지 두 개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좋은 묘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지 세 개 정도 하는데 보통 가지 두 개 키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비 올 때 퇴비나 비료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주지 마시고요. 퇴비 먼저 주시고 비료를 한 열흘 정도나 있다가 주시든가 복합비료 먼저 좀 주고 복합비료는 많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요 정도요? 요 정도만 요렇게 뿌리 근처에 흩어주시면 됩니다. 꼭하고 두 개를 섞어서 주지 마시고 따로따로 주시는데 퇴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비료 한번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 묘목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작은 나무들이요 호랑나비 유충들이 꽤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 어떻게 아는지 옆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무에 호랑나무 유충들이 있는데 보통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면 요 잎사귀들에 보면 동글동글한 퇴비 우리 비료 알갱이만한 까만 똥들을 싸는 경우가 눈에 콕콕 들어옵니다. 그랬을 적에는 반드시 그 위쪽에 있어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처음에 탈바꿈하기 전에 1차로는 검정색 계통이다가 2차 탈바꿈만 했을 때부터는 이 산초 색깔 파란색이라 산초 색깔이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이제 개가 이제 그 번데기로 됐다가 바로 호랑나비로 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2차 탈바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어리다고 야 이거 언제 크나 그런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퇴비하고 비료하시게 되면은 가을에는 생각보다 많이 얘네들이 자라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김을 한 세 번 정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바랭이 풀들이 이제 많이 나기 시작할 텐데요. 김을 앞으로도 한 세네 번 정도 더 매줘야 돼요. 이게 예초기로 돌리면서 잘못하면 얘네들을 벼버리기 때문에 김을 안 매놓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 말뚝을 꽂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초기 옆에 풀들이 많이 자라다 보면 예초기를 비는 경우가 올봄에도 벌써 예초기 하면서 제가 빈 산초나무 묘목이 한 세 그루 정도를 폈어요. 네, 비어나갈 적에는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그래도 요런 묘목들도 가을 되게 되면은 굉장히 잘 자라 있을 거예요. 퇴비하고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비료 한번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관리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화천의 화전민산초 산초박이 묘목 관리하는 부분을 한번 봐봤습니다. 감사합니다.